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LG엔솔이고요. 오늘 주가 3.7% 올랐습니다. 뭐 오늘 시장은 여지없는 전형적인 그 반등의 뭐 초입 구간 혹은 뭐 첫 반등 정말 굉장히 좀 의미 있던 강도로 진행이 되었고 월코프로 BM 같은 애들이 오늘 등락폭 자체가 어마어마했죠. LG엔솔은 뭐 일단 3.7%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1.6%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4.1%.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렇게 그 지수가 강하게 오르진 못했습니다. 오늘 많이 올라간 거는 거의 뭐 코스닥 150이 5% 넘게 올랐기 때문에 확실히 등락률에서는 코스닥 쪽이 굉장히 좀 좋았다. 근데 결국 트리거는 FOMC였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종목들도 굉장히 좋았고 2차전지도 굉장히 좋았고 전체적으로 그동안 빠졌던 낙폭 자체가 워낙 좀 과했기 때문에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이야 뭐 첫 반등이었다라고 하겠지만 결국 뭐 내일은 제가 볼 때는 2차전지나 반도체나 둘 다 좀 쉬어가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힘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면 한 월요일 정도? 월요일 화요일에 어떤 업종이 지수를 좀 끌고 올라가는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것까지는 봐야 시장에 조금 더 명확한 방향성이 나와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반등의 기조는 11월 달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11월은 위쪽을 보고 위쪽을 열어놓고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번 주에 게스트로 좀 코멘트를 드리긴 했지만 지금은 신규 매수 쪽을 계속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좀 해야 된다 이럴 때 망설인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렇죠. 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최대한으로 매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반등 다 나온 다음에 그때 가서 또 이제 뒤늦게 쫓기는 감으로 매수가 들어가면은 또 고점 부근에서 매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가격 같은 거 크게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 좀 강세 업종 내에서 최대한 빨리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등장에서 수익을 또 내야죠. 물론 기존에 물려있는 종목이 회복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같이 포지션을 잡아야 생각보다 계좌가 빨리 정상화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자, 오늘 기관 매수가 굉장히 강했는데 일단 LG엔솔의 오늘 흐름은 조금 애매합니다. 등락률은 좋았지만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매수도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지금 LG엔솔한테 굉장히 그 가장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외국인의 빨간불이에요. 외국인의 빨간불이 나와야 제가 볼 때 LG엔솔은 추세가 돌아갑니다. 오늘 코스피에 외국인 매수가 안 들어왔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코스피 외국인도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얘들이 초반에는 선물 쪽을 이제 상방을 잡았는데 매도로 이제 전환을 하고 끝냈더라고요. 현물 쪽은 물론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삼전에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이 좀 들어왔고 그렇죠. 280만주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역시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쪽에 외국인 매수는 좀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퓨처엠도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아직은 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그냥 저는 뭐 이렇게 포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적당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LG엔솔이 외면을 받을 만한 포지션은 아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저점은 잡힌 것 같아요. 저점은 잡혔지만 지금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가느냐 혹은 누가 지수를 들고 올라가 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LG엔솔 입장에서는 어쨌든 2차전지에서 대장주에 위치해 있고 또 코스피 쪽에서 지수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LG엔솔은 일단 40만원이라는 저항라인을 먼저 좀 뚫어줘야 되고 그리고 외국인 매수나 연기금 매수가 조금 더 뒷받침이 되어야 추가 상승 구간을 좀 쉽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딱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시장 전체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2차전지도 강했고 반도체도 강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는 뭐 시가가 뜬다라고 하더라도 잠깐은 좀 숨을 고르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오늘 그러니까 어제 뭐 그저께까지 강세를 보였던 뭐 화학이나 뭐 철강이나 뭐 그다음에 방산이나 이런 업종들이 오늘은 딱 쉬는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만약에 그 내일 뭐 양봉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러면 시장이 좀 빈틈이 없어지긴 하거든요. 이런 액션들이 나와주면 진짜 시장의 좀 견조함을 잘 찾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순환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반도체와 2차전지의 주도권 싸움에서 누가 더 우위를 가져가는지 이거는 한 3거래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신규 매수, 내가 지금 시장에 그냥 적극적으로 어떤 업종을 잡고 공략하고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우리가 뭔가를 따질 때가 아니다. 최대한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죠. 반등장에 뭐라도 좀 하셔야 됩니다.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하락장 지금까지 다 버텼는데 반등 시장 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매수가 오기까지 기다린다. 예, 그거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저희 종목이든 아니면 평상시에 그 보고 계셨던 종목이든 좀 좋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차트나 이런 거에 너무 겁먹지 말고, 대신에 오늘 같은 날 반등이 좀 나온 종목들로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업종도 좀 메인 업종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만에 좀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는 시장 흐름이었다. 그리고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죠. 못해도 한 달 정도까지는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12월에는 또 시장이 약간 좀 하방 압력을 받을 만한 이슈들이 늘 있기 때문에 뭐 연말에 대주주 물량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배당 락 시즌이 되면은 이제 그 고배당주들은 매도 물량들이 실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 11월은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